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복제인간을 클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제인간 클라운의 반의어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배워가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소개해드리는 에듀파파의 북리스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렉사일 지수 660에 올라와 있고 SF 장편소설로 너무나도 유명한 낸시 파머의 The House of Scorpions, 한국 제목으로는 전갈의 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단순히 SF 장편소설을 넘어 한편의 매서운 사회고발 소설이며 성장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매트는 악명높은 마약왕 엘페트론의 복제인간입니다. 150살이 가까운 이 엘페트론은 장기 이식을 통해서 거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책이 훌륭한 사회고발 소설이면서 훌륭한 성장기 드라마라는 것은 주인공 매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약 왕국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또한 과학소설로서는 처음으로 복제인간이 원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사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엘페트론의 복제인간들은 오직 장기이식만을 위해 생존하며 그들의 지능까지도 제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엘페트론은 매트가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고 또 그에게 템린이라는 보디가드까지도 붙여줍니다. 이러한 환대 속에서 매트는 자신이 다른 복제인간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150살의 생일이 다가온 엘페트론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 엘페트론은 매트를 가차없이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움으로 책을 읽어보세요. 어떠한 도움으로 매트는 이곳을 빠져나오게 되고 도망치게 됩니다. 엘페트론의 마약 왕국을 빠져나와 어렵게 국경을 넘어서 에스틀란으로 건너간 매트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모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 책을 영문판으로도 읽어보고 한글판으로도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은 확실히 영어판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이름에서도 알고 수 있는 이런 엘페트론, 탐린과 같은 이런 스페니쉬가 섞여 나오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문판으로 읽어야 하겠고요. 또 이 탐린과 같은 이런 캐릭터들은 영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자법이 틀린 철자법들이 나와요. idiot을 egypt로 쓰기도 하는데요. 발음 나는 대로. 그러한 감성이 아주 잘 전달되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꼭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법 길이가 길어도 아주 재미있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사회고발적인 면모와 그리고 성장기 드라마에 조금 더 공감대가 갔었던 것 같고요. 어린 학생들이 읽을 때는 공상과학적인 면모에 조금 더 매료되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에듀파파가 선정한 이 책에 감명 깊었던 구절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No one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clone and a human. That's because there isn't any difference. The idea of clones being inferior is a filthy lie. Idea of clones being inferior is a filthy lie. 이 문장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영어로 복제인간을 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클론의 반대말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Archetype, 전형이 그나마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게 없다면 Original Counterpart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제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소유감이나 또는 복제인간이 가진 것은 우리보다 열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장기를 마음대로 꺼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히 이 복제인간에게도 그만의 정체성이 있어 나와는 다른 정체성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상과학 소설 중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개념을 꺼냈던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When you're small, you can choose which way to grow. 성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따뜻한 말이죠. 네가 어렸을 때는 네가 어느 방향으로 자랄지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짧습니다. Mi Vida. 이 책은 스페니쉬와 영어가 섞여 있는 책인데요. Mi Vida는 나의 생명, My Life란 뜻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학원에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책을 가르치실 때 El Patronal El Patron 이렇게 발음하시고 또 여기에 나오는 스페니쉬를 아주 스페니쉬 발음으로 읽어주시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고 또 일상에서 쓸 수 있다면 Mi Vida라는 표현도 아주 귀엽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낸시 파머의 장편 소설이지만 매우 재미있고 배울 점도 많고 글쓰기 주제도 무럭무럭 있으며 무엇보다도 좋은 점 뉴베리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책도 크고 글씨도 크고 또 메모할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워크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책 중학생에게 특히 추천드리고요. 초등학생에게는 최소한 5와 6학년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영어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이 책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소화하기에는 청소년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에듀파파의 북리스트였습니다.